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여기 임대인께서는 작년 시작하자마자부터 최초로 지난해 해주셔가지고 국제 30%씩 6개월을 6개월 해주시고요. 10군데 10개소에 사실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는데 임대인들도 사실 다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임차인들이 또 아예 그냥 그만두고 이러면 또 더 손해니까 상생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배려해 주시는 게 그러나 어쨌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배달 아니면은 저희가 사실 영업하기가 많이 힘든데 공공에 개발하시고 상황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안양은 이번에 시작하나요? 이번에 시작하는데 1%만 받고 있으니까 참여 업소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말씀하셔가지고 많이 가입해야 되고 또 고객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거든요. 공공 배달 앱으로 하는 데는 고객들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오늘 저도 배달 좀 됩니까? 네, 됩니다. 배달은 아니고 포장. 우리도 그럼 하나 좀 포장 좀 하나 해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포장도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물님께서 저 보기를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피해서 저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렇게 깎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뭐 조세 감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드려야지. 예. 감안해가지고 좀 도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포장해서 가져가가지고 이따가 또 따로 한번 먹어보는 걸로. 안양사랑 페이로. 자,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 형님 어제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힘들어가지고 농부 출신이라 시골에 가서 농업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망설였는데 5개월 동안 이렇게 서포트 이렇게 해주시고 보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대인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도 잘 먹으라고 했지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결단하셨네요. 감사합니다.